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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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네네. 그 위에 멘트만. 안녕하세요. 1일 DJ를 맡은 배우 김희선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늘 힘드시죠? 우라 우라. 안녕하세요. 클렌치 모델 김희선입니다. 제가 오늘 1일 DJ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뵐 건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다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출근이요. 네, 출근. 오늘도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사전에 KCC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사연을 좀 받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부터 들려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희선님. 저는 중앙연구소 워터본 연구팀 이용민 과장입니다. 정말 고마운 회사 동료가 있어서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사연 보냅니다. 철용아, 안녕. 너한테 많이 고마워. 이렇게 사연으로 인사한다. 회사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나이도 40이 넘어가면서 머리는 흐려지고 아프지 않던 몸도 여기저기 아파져서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활력이 많이 떨어졌을 즈음에 네가 추천해준 운동 덕에 정말 큰 힘을 얻은 것 같다. 이제 한두 달 후면 주재원으로 떠나 몇 년간은 만날 수 없겠지만 꾸준히 운동하고 가정, 회사 생활 건실히 해서 다시 보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소주 한잔 하자.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정말 너무 훈훈한데요.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용민 과장님 정말 다행이고요. 또 운동을 추천해준 친구분도 정말 멋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재원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볼게요. 중앙연구소 박철민 차장님, 총무팀 김유미 과장님, 고객지원팀 장문희 사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변함없이 아름다운 김선님이 꾸준히 챙겨 먹는 간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실은 간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밥을 좀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간식 생각이 좀 덜 나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간식이 땡기면 또 드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간식을 줄이려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게 또 하나의 이게 병이 되지 않을까? 땡길 땐 드세요. 네. 굉장히 로맨틱한 사연입니다. 김희선님 안녕하세요. 저는 KCC 물류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 최재춘 대리입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김희선님의 아름답고 낭낭한 목소리로 프로포즈를 부탁드려보아요. 다솜아, 안녕. 10살의 나이 차이, 그로 인한 부모님의 반대,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눈물로 보내며 나보다 더 힘들었을 시간을 잘 견뎌줘서 너무나 고마워. 지난 슬펐던 날보다 앞으로 더 많은 날을 기뻐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자. 나와 결혼해줘. 사랑해. 너무 멋진 네, 프로포즈네요. 정말 그리고 이 타이밍에 제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1일 DJ를 할 수 있어서 제가 더 영광이고요. 저희가 네,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KCC 물류과 최재춘입니다. 네, 인천 물류센터 최재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춘 대리님.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결혼한 지가 한 16년? 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 네, 감사합니다. 그냥 말 잘 들으면 돼요. 이게 저희가 지금 경품이 걸려 있대요. 아, 정말요? 네. 예. 창으로 예. 이행시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여기 반응을 보고 저희가 경품을 드려요. 창? 창밖에 다솜이가 보인다. 호? 호호호호 열심히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다솜아, 오빠야. 놀랬지?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지금 이렇게 너한테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류지원팀 임성아입니다. 현재 트리키의 법인으로 물류지원 출장을 3주간 나와 있고 다음 주에 귀국 예정입니다. 직접 해외 법인에서 근무해 보니 가족은 한국에 있고 혼자서 몇 년씩 살고 계신 분도 있고요. 낯선 언어와 문화, 종교를 이겨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처럼 명절이 오면 가족과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데요. 전 세계 각지에서 KCC를 위해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김희선 DJ님이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아, 네,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네, 아니,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외국 나가면 생각, 여기 한국에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많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한국에 이제 가족들이 제일 그쵸? 생각나고요. 네. 네,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아, 네. 결혼해서 네. 지금 저 출장 갔다 와서 이제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래요? 오, 너무 축하드려요. 네. 제가 그럼 퀴즈를 하나 드리면은 맞춰주시면은 상품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면은 퀴즈를 낼게요. KCC 트리키의 법인이 위치한 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잠깐만, 보기가 있어요. 네. 네. 이걸 보기라고 내냐? 1번 개맛살, 2번 게이머, 3번 개부제, 4번 개런티. 어렵다, 어렵다. 네. 네, 정답은? 3번 부제입니다. 개부제! 맞아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몸 건강하시고 네. 다들 다시 만나는 날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KCC 임직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하고 또 에너지도 얻고 갑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창밖의 환한 햇살처럼 언제나 밝고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저 김희선이 응원할게요. 여러분께 음악 선물을 드리면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죠. KCC가 부르는 더 발라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선의 클렌치 포유 1일 DJ 김희선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안녕.